전남도 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을 막기 위해서 현장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0일 최근 안동과 예산 사과밭까지 퍼진 과수화상병의 증상 발현이 7일에서 20일 이상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역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지역의 사과배 농가 2,133곳을 3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관련 홍보가 진행됩니다.